네,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이번에는 네. 약간 좀 무거운 얘기 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좀 가벼운 얘기를 할 거예요. 이제 무속적으로 해당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인연합이 많이 하셨잖아요. 선생님이. 그쵸. 전문적으로 인연합 많이 했고요. 제가 본 신도들도 있고. 그쵸. 예. 네. 근데 혹시 이런 말 해도 되나? 뭐요? 그 섹스 중독자 같은 남자나 여자가 본 적 있어요? 있죠. 있고. 네, 그거에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나? 아니 전화로 점을 봤어. 네. 전화로 점을 봤는데 이제 어찌됐든 뭐 인연 합의 때문에 온 거야. 그분도 네. 인연 합의 전문이잖아요. 네.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완전 섹스 중독자야. 하루에 네. 20번씩 하는 거야. 20번씩? 어 가능해요?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진짜 막말로 말해서. 근데 이 집안을 둘러를 보니까 네. 어떤 집안이냐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? 남자분이었어요. 여자는 가능한 거야 20번? 여자요? 네. 아 난 못하는데. 아니 예를 들어 예를 들어? 네. 아니 근데 그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. 왜 곤란한 거야? 아니 곤란한 게 아니고 아니. 그 남자가 하루 20번을 했으면 여자도 가능한 거야. 그 같이 한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. 어 이게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전화로 점을 보고 이제 거제도에서 찾아온 거예요. 거제도인가요? 거제도에서 왔어요. 전화로 점을 보고 한 이틀 있다가 차 끌고 왔어. 우리 집에 쫓아왔어. 근데 아무튼 섹스에 미친 사람인데 여자랑 하루에 20번씩 하는 거야. 근데 조상을 둘러를 보니까 정신지체하에 총각으로 간 조상이 하나가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지체하면은 지능이 떨어진 거잖아요. 거기다 결혼을 못한 거야. 그치? 그러니까 총각의 잠자리를 한 번도 못 타고 가니까 그 남자를 통해서 그거를 졸라 푸는 거야. 아 그래요? 오 근데 또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. 이 여자는 돌싱이에요. 돌싱? 응. 이 여자는 돌싱인데 이 여자를 또 보니까 있잖아. 더 웃긴 거 뭔 줄 알아? 시어머니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그거를 발견을 하고 시체를 네. 이렇게 건진 여자야. 네. 그러니까 둘 다 조상을 타고 있던 상태였어. 근데 난중에 그 넋을 실어가지고 들어봤더니 그 정신지체야 그 삼촌이 그 여자를 끌고 온 거래. 아... 그거를 풀고 싶어서. 네, 그걸 하고 싶어서. 하고 싶어서. 그러니까 둘이 밤마다 있잖아. 섹스를 하다가 갑자기 또 졸라 싸웠다 눈탱이 밤탱이 됐다가 또 섹스를 졸라 했다가 진짜 완전 귀신이 미친 거야 이게. 저 패고서 한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네. 귀신이 씌었으니까 네. 빙의가 됐으니까 정신이 온전치가 않잖아. 네. 그러면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싸워. 네. 그럼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야. 뭐니? 가능하더라니까. 이거는 있잖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신아버지 네. 다 알아. 이거는 진짜 우리 신도들도 알아. 아. 유명해 우리 집에서. 오. 그 사람은 진짜 있잖아 대단해. 지금 어때요 그 사람?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어. 여자는 돌싱이고 둘이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면 안마시 술소 있지? 네. 거기서 만난 거야. 아 그래요? 그런 업소에서 이거 진짜 다 리얼로 나간다.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한 건데 이제 우리 집에 왔잖아 인연합의를 붙여달라고. 네. 나 어떻게 또 의리 있잖아. 네. 가정을 지켜야지 맞잖아요. 네. 진짜 그거는 빙의가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. 근데 이 사람이 저 어떨 때는 제정신이면은 네. 막 잘못했다 그러고 더 이상 안 만날 거라 그러고 뭐 우리 마누라도 보고 싶고 애기도 보고 싶대. 그러다가 또 그러면은 이제 막 남자한테 막 그러는 거야. 근데 뭐 어찌됐든 지금은 자리 잘 잡고 애기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사진 보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와이프분한테도 연락도 오고 지금 그런 단계인데 제가 전번 편에도 얘기했었
그랬듯이 뭐 인연아비 중에서도 뭐 총각에 뭐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못하고 가거나 뭐 조상에서도 문제가 있거나 뭐 사람의 경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다 얘기를 해줬잖아요. 근데 그 중에 하나야. 조상에서 결혼은 했지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섹스에 미친 거야. 말 그대로 있잖아, 할아버지가 술 엄청 먹고 막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. 빙의를 갖고 술만 막 있잖아, 막 며칠씩 먹는 사람들 있잖아. 있어요. 어, 그거랑 마찬가지, 섹스에 미친 거야. 근데 또 살은 안 빠지대. 그 사람. 20번씩 했는데. 어? 어, 내가 있잖아, 내가 오죽했으면, 아니 저기요, 가능해요, 내가. 아, 가능하냐고? 어, 가능해요, 그게? 안 힘들어요? 가능하대. 미치겠대, 너무 하고 싶어서. 어, 그런 사람이 있어. 근데 지금은 멀쩡해졌잖아요. 지금 멀쩡해졌지. 근데 이게 귀신이 씌어서 한 거랑 있잖아. 아니 대부분 뭐 성욕이라는 게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있겠죠. 네.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와 귀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. 내가 보기에는 뭐 귀신 씌면 힘도 세진다 그러잖아. 네. 그래서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오나. 잠도 안 잔대. 아, 그래요? 오, 잠도 안 자고 하나 봐. 대단하다.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? 하루 20번 한다고? 처음 들어봤지? 부럽죠. 부럽다고? 아니, 우리 사장님 바빠서 그런 거고. 남자니까. 아니, 그렇지. 아, 20번을 했다고 하면 20번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데. 힘이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지?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제 물음표 하나 남겨놓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,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해. 아무튼 그래서 조상에서도 그렇게 앞을 가리면 뭔가에 하나에 미쳐서 그런 거에 꽂혀. 근데 그분은 섹스에 미친 사람이야. 근데 인간적으로 꽂힌 거랑 귀신에 씌어서 꽂힌 거랑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. 알겠습니다.